트위터. 어, 트위터 입장에서는 만들어보는 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용자 기반이 그 넓은 그 이제 플랫폼에 내장된 거기 때문에 네. 사용자 사람들이 이제 사용자 유저들이 굉장히 트위터를 사용하기가 편리해졌습니다. 기존 앱이랑 쓸 때는 내장된 거랑 많이 다른가요? 다르죠. 다릅니다. 일단은 내장돼서 나오는 이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여기서 이제 설치도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원래 기존에는 이제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다운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설치를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자기가 여기다 자기의 트윗 계정도 넣으실 수 있고요. 바로 여기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까지는 뭐 달라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냥 설정에 있다는 것만인데 이제 내장이 되면서 어떤 기능들이 생기냐면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만약에 제가 이제 화면 캡처를 하나 했습니다. 사진에 아마 들어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사진에 이렇게 아까 찍은 화면이 있는데요. 이걸로 원래 이제 트위터에 보내는 게 되면 좀 과정이 복잡했죠. 네. 트위터 어플을 실행시키고, 사진을 첨부시키고, 또 올리고, 많은 과정이 필요했지만, 이제 이게 내장이 됨으로써 공유하기 기능에 트윗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 네. 트윗이 그냥 기본적으로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모든 기본 어플에서는 트윗이라는 기능이 다 들어갔습니다. 특히나 연락처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연락처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넣는 항목이 새롭게 생겼고요. 소셜미디어 그 어떤 계정을 넣는 게 새롭게 생겼고 제가 여기서 그 트윗을 누르게 되면 트윗 바로 멘션을 알릴 수 있고요. 트윗 보기를 하게 되면 트윗 어플이 실행돼서 그 사람의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장되지 않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디만 넣게 되면 사파리를 통해서 바로 접속이 됩니다. 그게 내장과 전문 앱과의 차이군요. 그렇죠. 진짜. 모든 거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 손으로 하는 기능들, 네. 제스처 기능이었나요? 모두 있다고 얘기하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저는 이걸로만 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터치가. 많은 분들이 손가락 하나로만 쓰지 않나요? 네, 아니, 그렇죠. 이거 두 개, 이거. 네, 이제 안타깝게 또 이제 아까 제가 지금 처음에 초반기에 말씀드렸지만 기기를 많이 가립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기능은 아이패드 2에서만 됩니다. 아이폰도 안 되고 아이패드 1도 안 됩니다. 아, 또? 네. 이게 멀티 제스처 기능이라는 게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요. 쓰시려고 하면 일단은 설정에 가셔가지고 일반에 들어가신 다음에 들어보시면 멀티태스킹 동작이라고 하는 거를 원래는 이제 이렇게 오프가 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온을 시켜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제가 네, 펴고요. 손가락은 4개에서 5개입니다. 제가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한번 밀어볼게요. 이렇게 옆으로 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이 떴네요? 네. 백그라운드에서 돌던? 네. 또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어? 다른 게 떴고요. 오. 또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다른 게 뜨고요. 멀티태스킹 하는 그 프로그램상의 운영을 이런 식으로 네,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5개 손가락으로 딱 대고요.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화면이 작아지죠? 네. 더 모아보겠습니다. 예, 화면이 작아졌습니다. 제가 또 여기서 손가락을 4개를 하고 이렇게 위로 한번 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홈버튼을 2번 누른 멀티태스킹하는 어플들이 나오죠?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올려드리죠. 어떤 기능이 생겼냐면 제가 지금 있는 만약에 보는 페이지를 나중에 보고 싶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메뉴가 있냐면 읽기 목록이라는 메뉴가 생겼어요. 아, 책값이 즐겨찾기라는 네. 그런 네, 거예요? 네, 그런 비슷하게 해서 이런 딱 클릭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 읽기 목록에 추가 라고 해놓으면 쏙 들어갑니다. 오, 뭐가 날라갔네요. 네. 읽기 목록에 들어가면 아까 제가 삼성 태블릿 핏 판매 금지 이렇게 나왔던 기사가 딱 올라가 있죠. 안타까운 소식이군요. 그렇네요. 근데 이 기사는요 아이패드만 되면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클라우드 동결해서 아이폰에서 똑같이 읽기 목록이 보입니다. 아. 예,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예. 대단하군요. 네, 책카페에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보다가, 이 페이지를 쭉 보고 싶었는데, 아, 옆에 뭐 이렇게 메뉴도 많고, 사실 좀 보기에 좀 그래요. 이럴 때 갑자기 나타난 게, 읽기 도구라는 메뉴가 나왔습니다. 아, 저 위에도 또? 네, 여기 뭐가, 여기 읽기 도구라는 메뉴가 하나 있죠. 네. 네. 사파리는 원래 좀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요거를 누르게 되면, 모든 걸 다 빼고, 텍스트만, 하고 이미지만,
이건 사실 아이패드에서 굉장히 가독성 있게 볼 수 있는데요. 아이폰에서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게 뭐 PC 원래 화면 작은데 꽉 차 보니까 그렇죠. 예. 이런 기능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기사가 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입장에? 저 기사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새 창으로 뜨든 네. 여기서 페이지가 바뀌든. 근데 나 이 페이지 다 읽고 나서 나중에 저걸 보고 싶어요. 이럴 때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걸 좀 누르고 있으면요. 링크를 누르고 있으면 새로운 탭에서 여기가 나옵니다. 네. 제가 눌러볼까요? 어디 갔죠? 아, 위에. 네, 위에, 위에. 저는 이 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고요. 이 페이지를 보고 있는 동안 백그라운드에서 제가 새로운 탭에 띄운 거를 로딩을 해줍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아까 제가 이제 클릭했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페이지 다 보고요. 오는 동안에 관심 있는 뉴스 미리 탁탁 해놓으면 읽고 위에 거만 딱딱 누르면 그렇죠. 아, 백그라운드에서 다 불러줍니다. 하파린 네. 좀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좀 추가가 돼요. 여기서 보면 이제 또 공유 기능에 맞다 보시면 트윗이 있죠. 네. 트윗은 바로 트위터로 이 링크 주소 해가지고 보낼 수 있습니다. 아. 오태희님을 모시고 참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는데 좀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예, 뭐 정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두 가지로 좀 압축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아이클라우드가 이제 큰 변화 중에 하나예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했다는 거에서 하고 두 번째 변화들은 사용자의 요구에 기반한 어떤 그런 소소한 업데이트들이 좀 많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설치하시고 나면 한 게 별로 없네 라고 실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써보시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바뀌신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기능들을 제가 그 했던 책을 통해서 아마 소개를 드리고 또 운영하는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페이스북 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뭐 iOS 5 업데이트와 또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좀 실제는 그 과정이 저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요거 방금 보시고 좀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진짜.